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질문지를 한번 터뜨려 볼까요? 무서워. 지난 3일 동안 가장 길게 통화했던 사람은 엄마? 엄마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제. 엄마가 건강을 많이 안 챙기는 것 같아서 약을 꼭 챙겨 먹으라고 제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지난 3일 사이 가장 크게 웃은 순간, 웃겼던 사건, 웃겼던 누군가의 말, 행동? 저희가 지난주에 팬사인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모모랑 사나가 장난을 치다가 어떤 그 눈이 튀어나오는 안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서로 장난을 친다고 눈을 이렇게 뺀 거예요. 이거를 사나가 놔버리면서 모모한테 그게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이랑 사진이 같이 나중에 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최근에 진짜 정말 많이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만났던 가장 반가운 사람은? 정말 없는데. 쥐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컴백을 해가지고 또 방송국에 오랜만에 6개월 만에 갔어요. 반가운 방송국? 사람들? 스태프분들? 다음! 지난 3일 동안 무한반복으로 듣고 있는 음악은 포스트 말론의 서클즈라고 요즘 빠져있는 음악입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께. 이거 다 터뜨려야 되는 거죠? 두 개만?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 터뜨리는 자신감. 아, 못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지난 3일 중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 or 가장 맛없었던 것? 가장 맛있었던 거? 김치찌개 같은 부대찌개를 지난 엊그저께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맛있으면서도 미묘했던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맛없었던 것은 팥물? 제가 붓기를 빼려고 팥물을 최근에 먹었었는데, 먹을 게못 됩니다. 지금도 먹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예쁘게 버텨야지. 오! 예쁘다. 근데 어딨지? 지난 3일 사이 결심한 것, 지킨 것, 지키지 못한 것. 와, 이거 공통점이 있네요. 지난 3일 사이 결심한 것은 다이어트입니다. 지킨 것. 못 지켰네. 지키지 못한 것은 다이어트. 지킨 것은 없어요. 지킨 것은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더 예쁘게 터뜨려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것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가능하다면 보여주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컴백을 해가지고 활동 중에 찍었던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짜잔. 저의 셀카. 같은 표정?
제가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셀카를 정말 못 찍는다는 거 이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오늘 이날은 너무 너무 예쁘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꼭 팬분들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이게 찍히고 있는 셀카입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